따뜻한 첫 키스의 추억 핸드 스톱. 나 저거 봐라, 상남자요. 진짜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후끈하나? 정말 유부남이 약하네. 정말요? 우리 죽을래? 어? 우리 오빠 발톱에 때만큼 너무 은혜가 사랑하는 톱스타를 향한 선준의 비방. 둘의 갈등은 손난로의 효과를 둘러싼 싸움으로까지 번지는데. 그거 하나도 안 봤어. 다 사기다. 승수가, 네가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봐라. 너 말 똑바로 하라.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실험해볼까요? 겨울철 보온 지킴이 손난로. 최근 다양한 종류의 손난로들이 출시되며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손난로 제품의 최강자, 일명 똑딱이라 불리는 손난로가 있고요. 흔들어서 사용하는 손난로 역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를 활용한 손난로와 기름을 활용한 손난로도 각광받고 있죠. 뚝딱이는 끓는 물에 끓이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흔들어서 사용하는 손난로는 일회용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 손난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냄새가 없고 반영구적이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고, 기름 손난로는 연료에 불을 붙여 열을 내는데 간혹 기름 냄새가 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양각색 손난로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오래갈까요? 적외선 온도계로 각 제품들의 최고 온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결과가 한눈에 보이시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고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사용 온도와 시간, 가격 등을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손난로 말고도 일상 속에서 쉽게 손난로 대용품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맛 좋고 영양 많은 겨울철 대표 과일 귤. 이 귤 껍질로 효과 만점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귤 껍질 3개 정도를 둥글게 모아 랩으로 꽁꽁 싸맨 후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에서 1분가량 돌려줍니다. 이 귤 껍질들을 손수건이나 작은 주머니에 넣으면 귤 껍질 손난로 완성! 또 팥을 헌스타킹이나 주머니에 담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고 40초에서 50초 정도 돌려주면 약 1시간 정도 따뜻함이 지속되는 천연 손난로가 된답니다.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개성 만점 다양한 손난로.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하면 겨울철 동반자로 손색이 없겠죠? 손난로의 효과를 확인한 은혜는 스타에게 선물할 손난로를 포장하고, 이따 아이가 내가 좀 그랬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손난로 효과 없다고 해서 미안하고, 네 돈 쓸 줄 모른다고 깐족거려서 많이 미안하다. 됐어, 다 잊어버렸어. 그건 그거, 너 이거 알아야지. 이거 한번 봐봐. 내가 뭐라 카드노? 진실은 승리한다 아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오늘 나한테 끼지 없어. 화해하나 싶던 이 둘은 오늘도 이러고 있다. 한편, 뭐 TV를 왜 켜놨노? 근데 정석이 얘는 어디 갔노? 우리 정석이 좋아하는 소고기 사왔는데 막상 아가 없네. 갈 데도 없고 얘가 친구도 없을 텐데.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홀로 길을 나선 정석. 누구시죠? 왔구만. 잘 아십니까? 자네의 신분은 에너지 X파일 수사대장 이정석. 지난 여름 적의 습격을 받았다. 적이라뇨? 에너지를 고갈시켜 권력화하려는 놈들이지. 에너지 절약 비법을 전수하는 자네가 눈에 가셨을 거야. 아,
하지만 전 짧은 인연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두게. 자네가 있을 곳은 그 집이 아니야. 그럼 기다리고 있겠네. 드디어 밝혀진 정석의 정체.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에어워셔냐 가습기냐 공기청정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올겨울 열풍인 에어워셔의 장단점을 스마트하게 짚어보자. 에너지 엑스파이 시즌2 마지막 회. 풍문으로 들었어. 에어워셔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우리 오빠 발톱에 때만큼도 못하지. 너 소리 가, 이야. 생기는 너무하네, 이거 선배. 아니, 시도 중요하잖아.